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내일을 예측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간혹 가다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장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장담하는데 이 주식은 조만간 반드시 오른다. 그러니 지금 사두어야 한다. 내가 장담하건대 이 코인은 반드시 지금보다 10배 이상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니 지금 사두어야 한다. 내가 장담하는데 어디 어디 지역은 곧 개발이 일어날 것이니 현 시세에 웃돈을 주어서라도 그곳에 부동산을 사두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내일 일을 장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예측을 믿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말들에 혹해서 사람들은 쉽게 따라갑니다. 자신이 모르는 내일을 누군가가 장담을 하며 얘기하니 혹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물론 그 말대로 해서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잘못되는 케이스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점술가를 찾아가서 물어보는 이유도 바로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인데요. 귀신의 도움을 빌려서라도 내일 일을 알고 싶은 것이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신앙인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인데, 실제 점술가를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신앙인이라고 하니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고 그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뭔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으니 그러는 것이겠지요. 사울도 자신이 어떻게 될지 불안해서 무당을 찾아가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내쫓았던 무당인데 결국에 한 사람 남아있다는 그 무당을 끝까지 찾아가서 그 앞에서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람의 깊은 심리이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해가 된다고 그렇게 해서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귀신의 가이드를 받을지 성령의 가이드를 받을지를 잘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이래도 염려, 저래도 염려인 것입니다. 오늘 일하는 시간을 힘들게 고생하며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여전히 힘들 내일을 걱정하며 염려하지만, 오늘 아무 문제 없이 풍족하게 잘 지내는 사람이라고 내일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똑같이 내일을 염려합니다. 내일 지금까지는 없었던 문제가 생길까봐, 오늘 잘 되었던 일이 내일 잘 안 될까봐, 오늘의 행복이 내일은 불행이 될까봐, 그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밝은 내일에 대한 확실한 보장만 있다면 누가 불안해하며 염려하겠습니까? 확실한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데 현재의 고생이 무슨 고생이겠으며 염려가 되겠습니까? 수험생들에게 원하는 대학에 꼭 붙는다는 확실한 보장만 있다면, 자신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만 있다면 오늘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이 무슨 고생이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불안하겠습니까? 밤을 새면서 공부해도 원하는 학교에 진학한다는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계획한 대로 삶이 흘러간다는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어두워지니 지치고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일을 하고 있어도 이 일을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안하고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취업준비생들이 월급을 좀 덜 받더라도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년이 보장되는 일을 한다고 염려가 없어질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한쪽의 염려거리가 사라지면 다른 한쪽의 염려거리를 끝까지 만들어서 고민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정말 이래도 염려, 저래도 염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염려하지 말고 우리 삶의 길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함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내일의 불확실성을 염려거리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인이라면 자신의 삶의 미래의 길을 쥐고 계신 분이 주님이심을 알고 자신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깨닫고 그 주님께 자신의 내일의 길을 맡겨드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이고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인지를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말씀하는데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시작을 합니다. 집을 나서면 들짐승들과 강도의 무리로 인해서 목숨이 위태로웠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그 시기에 살던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나갔다는 것은요, 목숨을 걸고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것은요, 그가 자신의 미래를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굳건히 믿고 그것을 의지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신앙인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신앙인요, 신앙인도 염려합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그 염려가 항상 제한적인 사람들입니다. 잠시 염려했다가도 어떡하지? 했다가도 자신의 삶의 길, 미래의 길을 주님께서 짓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삶의 중심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을 그래도 평안을 되찾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살면서 절대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한치 앞도 보지 못하면서 건방지게 내일을 예측해 본다고 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에 대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뭐가 잘못되었는가 하면요, 내일 일을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삶의 미래의 키를 본인이 스스로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인은 내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예측한 대로 성공을 거두겠다고 장담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실 내일을 기대하며 소망하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의 길을 쥐고 있는 것과 주님께서 우리 미래의 길을 쥐고 계신 것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바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차이인 것입니다. 신앙인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본주의로 주님 중심으로 삶의 길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늘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전도서 11장 6절에서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며 최선을 다해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내일을 준비시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을 알기 위해서 점술가를 찾거나 오늘의 운세, 별자리 운세 이런 것들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떨결에 봤다 할지라도 덮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사람은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뻔히 보이는 위성사진을 놓고도 날씨를 예측해도 그 날씨가 빗나갈 때가 많은 것을 보면
무엇 하나 내일을 예측하여 반드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장담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운세, 점 이런 것에 빠지게 되면요, 한번 매이게 되면요,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으니 그 수렁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미로라도 타로점 같은 거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불확실한 내일은요, 주님께서 확실하게 계획하시고 예비하시니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내일이 형통한 날이건 공고한 날이건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불안해하지 마시고 염려하지도 마시고 불평하지도 마시고 오로지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삶의 미래의 길을 주님께 올려드린다고 해서 내일을 대비하지 말고 목표 없이 그냥 오늘을 살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내일은요, 소망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일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신뢰하고 전적으로 맡기고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서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먼저 가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불안하겠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내일은 소망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 주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소망이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안 믿는 사람들을 소망이 없는 사람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왜 안 믿는 사람들을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주님과 관계가 없어도 나름대로 소망을 사람들이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품고 살지 않습니까? 사람은 무언가 바라며 사는 존재인데 왜 안 믿는다고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왜 믿음이 없고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그것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바로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고 소망은 주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바라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보는 것을 소망으로 삼는 것은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 속에 중요한 진리가 또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말씀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보통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사랑이 제일 중요한 덕목이라고 사랑으로 주님의 제자임을 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24절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그것은요, 소망이 주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12절에서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열방이 주님을 소망할 것이라, 주님께 그 소망을 드리라고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도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있지요. 따라서 소망으로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이 사라지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셨습니까? 소망이 사라지면 우리는요,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게 되고 세상에 속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묵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묵시가 없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비전이 없고 목표가 없고 꿈이 없고 소망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묵시가 없으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행한다고요? 방자히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되돌아가다, 멸망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비전이 사라지고 목표가 사라지고 꿈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게 되면요, 우리는 죄 가운데로 되돌아가게 되고 결국에 멸망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빗자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사라지지 않게,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게 믿음 안에서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으며 꿈꾸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요, 매일 가야 할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삶의 길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고요, 만날 만한 때에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요,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고요, 잠언 19장 21절에서도 사람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에서도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도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결재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과 환경은요, 주님 뜻 안에 있는 것임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하며 동시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지금이라는 순간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어요.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선물 같은 오늘을, 지금 내게 주어진 자리, 주어진 일, 주어진 만남, 주어진 환경, 주어진 상황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며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생명의 기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을 지키시며 소망을 가지시고 사랑을 행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로 소망을 잃어버리고 흘러 떠내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자에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 소망이 사라지면 우리의 삶의 희망도 사라지고 믿음도 사라지고 주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어서 방자에 행하게 되고 흘러 떠내려가며 세상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소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삶의 미래의 길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소망을 주님께만 두고 하늘 소망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느낌인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느끼시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큰 은혜를 예비하신 주님의 손길을 매일 매일 주시는 선물 속에서 맛보시고 오늘부터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매일매일 주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확인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과연 소망이 있는지, 혹시 불확실한 내일을 염려하며 아 어떡하지, 그 염려를 불확실성을 염려거리로 삼아 매일매일 염려하며 사시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라고 살 수는 없으나 우리 신앙인은 그 염려가 지극히 제한적인 사람들입니다. 염려함으로 평강을 주님의 평강을 잃어버리시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과연 주님 한 분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 땅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지, 나는 과연 진정한 신앙인인지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가야 할 그 본향 아버지의 집으로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굳건히 붙잡아 주셔서 항상 한 걸음 먼저 앞서가시며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맛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것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다짐하며 각오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번만을 소망해 주시고 다시 세상으로 데려가게 주님 한 번만을 소망해 주시고
열쇠 다시 찾아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지고 있을 열쇠 오직 주님께 기도하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로 저희들 날마다 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하신 주님을 맛보며 기뻐하며 평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염려거리로 살지 아니하는 저희들 진정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매일매일 주시는 선물 맛보며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한 사람 한 사람 의탁하오니 붙잡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